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이병욱입니다. 그리고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골프 채널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채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숫자는 구독자 8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꿈은 좀 크게 가져야지 해서 주변 분들에게는 12만 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곧 있으면 11만 명이 될 것 같고 아마 올해 말까지는 12만 명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10만 명 달성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구독자 수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용으로 레슨을 해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쭉 되돌아봤는데요, 이 유리창에다가 쫙 썼던 그 긁어치기, 긁어치기에 뭐 3, 4, 5 해서 그 긁어치기로 시작해서 옥스윙 마지막 골반까지 오는 그 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저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언제까지 새로운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한 걸 짜깁기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학교? 그래, 골프학교. 그렇다면 학교는 처음에 신입생이 있고 졸업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고 매 학기마다 그러한 내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갈까, 4개월 단위로 갈까, 6개월 단위로 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아이 또 우리 골퍼분들이 6개월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좀 춥잖아요. 그런데 1, 2, 3 추울 때 열심히 공부하고 4, 5, 6 치고, 4, 5, 6 동안에는 실전적인 내용 위주로 된 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7, 8, 9는 조금 덥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실내에 들어와서 스윙을 정비하고 게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좀 추울 수 있지만 그때 또 공부해서 전지훈련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로테이션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사랑받는 학교로서의 채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는 딱 한 학기밖에 없습니다. 3개월로 해야 되지만 9, 10, 11, 12월로 된 4개월짜리 학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3개월씩 진행되는 뭐 시메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학기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슨은요, 딱 50강으로 저희는 정해서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개의 레슨은 롱게임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5개는 숏게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 그 다음에 아이언, 이 롱게임을 담당하는 레슨은요 1강부터 35강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프로치와 벙커샷을 묶어서 10강, 그리고 퍼팅을 5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일만 참고 버티면 옥스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개월 단위로 같은 내용이 회전이 되긴 할 텐데요, 그때마다 반영되는 트렌드가 있을 거고, 또 저도 레슨을 하다 보면 아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은 이걸 강조할 때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차로서 진행은 되겠지만 강조되는 내용은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봐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90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번 학기는 120일이지만 120일 중에 50강만 레슨이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50강으로 다 끝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레슨을 먼저 끝내고 뒤에 한 달이 남는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해드리는 그러한 레슨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앞으로 레슨이 진행이 될 거냐면요, 월, 화, 수, 목은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옥스윙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앞으로 월요 리뷰에서 금요 리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는 금요 리뷰 내용이 나가게 될 거고, 만약에 리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Q&A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뭐 대화의 빛이다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분석을 해서 직접 레슨을 해드리는 영상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저희 소속 프로들 있잖아요. 샤샤 프로, 빡세 프로가 있는데, 이 두 프로가 직접 저희 구독자들을 모셔서 8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레슨을 8번을 받는 동안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는지 실전 레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저희가 필드에 나가서 필드에 미치다 시간을 갖게 되면 그때 또 필드 레슨 하는 시간도 갖게 되겠지만, 그렇게 레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이 뒤쪽에서 제가 영상을 띄워서, 네, 지금 누가 영상을 보내주셨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보이는데 옥스윙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도 그렇게 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레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어쩔 수 없이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레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옥스윙을 진행을 하면서 전국에 계신 분들 또는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와서 레슨을 받으시는데, 정말 팔도 옥스윙이다, 그들만의 옥스윙이 있더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옥스윙을 즐기는 우리 옥팬들이 스윙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스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옥스윙 골프 아카데미에 소속된 프로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레슨을 하는구나, 이러한 점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아쉬운 건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한 분 한 분 레슨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다음 학기에 또 시작하고, 다음 학기에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있던 영상 내용은요, 학기가 끝나면 19-3 해가지고 딱 묶을 거예요. 재생 목록에다가. 그럼 그쪽에다가 보면 제목도 있겠지만 앞에 숫자로 19-1-1, 그러면 19년도 1학기에 첫 번째 레슨, 그 다음에 19-1-27, 그러면 19년도에 1학기에 27번째 레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해가 지나서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항상 그 목차는 거기에 들어있겠지만 내용이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른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항상 3개월 단위로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 화, 수, 목 레슨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에는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월, 화, 수, 목에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열심히 좀 영상 보고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주말에 좀 가벼운 내용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때 연습도 하시고, 다시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또 월, 화, 수, 목 영상을 보시고 금, 토, 일에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가는 옥스윙입니다. 저희 영상에 영어 자막이 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화면 자체에 그냥 저희들이 편집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그 화면을 탁 터치를 하면 오른쪽 상단에 점이 세 개가 찍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딱 누르면 아래쪽에 자막이라고 나옵니다. 자막을 또 딱 터치를 하면 그 아래쪽에 한국어 자동 생성, 한국어 또는 영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동 생성 자막 말고요, 한국어 또는 영어를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쫙 자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인지 정확하게 자막이 형성이 되질 않는데, 저희 옥팀에서 그 자막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막을 수정을 하고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어로도 자막이 달립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영어 자막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려주고 싶은데 외국 친구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자막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옥스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부터는 드라이버로 시작합니다. 옥스윙 똑딱볼은 드라이버로 시작하고요. 롱게임도 드라이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레슨은 옥스윙이란 무엇인가, 옥스윙의 탄생 배경 및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롱게임 정말 신명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사항은요. 정말 저희 옥팀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질문도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금, 토, 일에 만들어지는 영상에 제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지금 아래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란에도 놓겠지만 PGALEE, 그래서 PGA는 그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PGA 투어 할 때 PGALEE@gmail.com 이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여기로 여러분들의 앞면 영상, 그 다음에 측면 영상, 정면과 측면의 영상을 좀 잘 나오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가급적 좋은 화질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그 영상을 띄우고 설명을 하고 띄우고 설명을 해서 한 레슨당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레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채택되지 않은 분들도 저희 옥팀에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빡세프로, 샤샤프로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고 저 역시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열심히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드린 대로 10월 달에 저희 옥팸 골프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이러한 이슈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구독자 10만 명, 제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로 다가오는 그 숫자로 만족하지 그 숫자를 바라보고 형식적인 채널을 만들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에서 정말 골프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바로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점만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OK스윙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컨벤셔널 스윙을 레슨해 드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옥스윙을 교습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옥스윙 레슨을 시청할 수 있는 곳은 이병옥 골프학교 그리고 OK스윙 골프 아카데미만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오기로였습니다.